손예진, 은밀한 유혹 리메이크 출연 논란. 네티즌 왜 이런 역할을? 한국의 대표 여배우 손예진이 넷플릭스의 드라마 은밀한 유혹 리메이크에 출연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과 네티즌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0월 1일 KST에 따르면 손예진과 배우 지창욱이 해당 작품에 캐스팅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리메이크작은 2003년 개봉한 동명의 영화 스캔들 조선 남녀 상열지사를 원작으로 프랑스의 소설 위험한 관계를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원작 영화는 수호의 높은 성인물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당시 3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큰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드라마 리메이크에서는 손예진이 여주인공 조씨 부인 역할을, 지창욱이 조원 역할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캐릭터는 순수한 여인 숙 부인을 타락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중심 인물들로 그들의 복잡한 감정과 관계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팬들과 네티즌들은 손예진이 이런 성인물에 출연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품의 감독은 은교, 썸바디와 같은 성인물을 주로 연출해온 이재용 감독으로 성인 소재와 과감한 연출을 잘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팬들은 작품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드러내며 손예진의 캐스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티즌 반응.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손예진의 출연 논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손예진이 성인물에 출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눈에 띕니다. 시크. 왜 굳이 이런 걸? 또 성인물?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명작도 아닌데 왜? 아니, 진짜? 배우들이 아깝다. 요즘 웹툰, 웹소설 찾아보면 새롭고 흥미로운 소재들 많은데 굳이 왜 이걸 리메이크하나? 손예진, 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네티즌들은 손예진이 다른 작품을 선택해 연기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며 더 신선한 이야기와 캐릭터를 보고 싶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작품과 손예진 캐릭터에 대한 우려. 조씨 부인 역은 원작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그 이면에는 음흉한 의도를 품고 순수한 숙 부인을 타락시키려는 위험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는 손예진의 기존 이미지와 다소 상반된 캐릭터로 그녀의 출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손예진은 지난 수년간 다양한 역할을 통해 폭넓은 연기력을 인정받아왔으며 특히 청순하고 순수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품의 캐릭터는 다소 성적이고 음울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손예진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녀가 굳이 성인물에 도전하지 않고 더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로 연기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작품의 감독이 과거에도 수호의 높은 성인물 연출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 손예진이 이러한 작품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리메이크작이 가지는 의미와 과거의 흥행. 2003년 개봉한 영화 스캔들은 관객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프랑스 원작 소설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음모를 잘 표현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당시 영화는 파격적인 성인물로 분류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령 제한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흥행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넷플릭스 리메이크작이 흥미로운 점은 기존 영화와 달리 드라마 형식으로 각색되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더 수위 높은 장면들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의 시선도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과 기대감. 이번 캐스팅 논란에도 불구하고 손예진과 지창욱이라는 두 배우의 조합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연기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배우들이기에 만약 이들이 최종 출연을 확정 짓는다면 작품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성인물이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논란과 흥미 요소가 어떻게 표현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출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두 배우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이 이번 작품을 통해 새로운 연기 변신을 시도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은 내년 3월에 시작될 예정으로 캐스팅이 확정되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은밀한 유혹 리메이크는 한국 연예계와 넷플릭스의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으며 손예진과 지창욱이라는 톱스타들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팬들과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물이라는 장르와 손예진의 출연 여부가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캐스팅 확정 소식과 함께 더욱 뜨거운 반응이 예상됩니다. 호어딘 유튜브 채널 영상의 마무리 인사. 영상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의 채널 호어딘은 한국 유명인들에 대한 정보와 분석을 주로 공유하는 채널이라는 점입니다. 저의 목표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스타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 채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동안 제가 진행해온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유튜브 지원팀이 제가 하는 일을 더 잘 이해하고 앞으로도 호어딘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어딘 유튜브 채널의 영상 제작 과정. 100% 자체 작성된 콘텐츠. 모든 영상의 대본은 제가 직접 연구하고 작성한 것으로 다른 출처에서 복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저의 콘텐츠는 항상 창의적이고 독창적입니다. 영상 삽입, 내용을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몇 가지 짧은 영상 클립을 사용하며 이 모든 클립은 신중하게 선택되어 저작권 문제가 없고 무료로 사용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미지와 배경 영상 출처. 모든 이미지와 배경 영상은 빅서베이, 픽셀즈, 스토리블럭스 등 저작권 규정을 준수하는 무료 제공 사이트에서 가져옵니다. 음성 나레이션. 시청자가 콘텐츠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음성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저는 캡컷과 캠테이저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영상을 편집하고 이를 통해 전문적인 품질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의 채널을 발전시키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유튜브 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호어딘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